수요일에 만나는 지대방 산책 시간입니다. 이분의 선빵 이야기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선언일기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이신 지범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아, 이 순서 반응이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스님. 아마 이제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스님들의 선빵 이야기라서 아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스님 주변에 혹시 반응을 좀 챙겨보셨나요? 네. 아, 그러면요. 저한테 네. 도반들 내지 선배 후배들이 전화가 오는데 특히 저 백담사에 계시는 영진 스님 네. 같은 분도 예. 시간을 짬을 내서 격려를 해 주시고 네. 리얼하게 해준다고 그러고 정릉의 삼정사 주지 원소 스님도 선빵이 가고 싶다고 옛날이 생각이 난다면서 네. 그리고 또 지리산에 마을사에 같이 살았던 지어 스님께서도 톡을 나와서 빨리 선빵이 가고 싶다고 아주 생동감이 있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하시더라고. 좋아하더라고. 네, 네. 말씀만 들어도 우리 시대에 반가운 그런 선지식 분들. 여러 스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선원에 대해서 소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살았고 또 네. 조계종의 종립선언인 문경 봉암사, 네. 희양산 봉암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이 봉암사는 일반적인 그 사찰, 도량하고는 조금 달라서 스님들께서 용맹정진하시는 도량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 어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저 처음에 살 때 81년도 여름 한 건데 그때만 해도 소박한 조그마한 절이었는데 서암 스님이 조실로 계시고 원행 스님이 주지로 와서 대불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당, 선적당, 네. 그다음에 남은로, 그다음에 원로선언까지 있어서 대중이 항상 결제 처리는 예전에는 한 120명까지도 살았는데 지금은 8, 90명 살고 있고 네. 특히 그 선적당에서는 지금도 18분 대중들이 가행경인 내지는 용맹경인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번 주 토요일 이제 해제 앞두고 용맹정진 중이시겠네요, 지금. 아니, 어제 보통 이제 백담사 같은 데는 어제 네. 죽비를 놓고 네. 웬만한 절에서는 12일,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죽비를 놓았죠. 네. 저한테도 몇 군데에서는 죽비 놓았다고 이렇게 전하고 왔더라고요. 네. 지금 빨래하고 저녁에 저녁에 네. 이제 이불을 꾸밉니다, 대중들이.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해제 앞두고 만행길 나설 채비를 네. 하고 계시는 세요. 그렇죠. 만행길 내지는 네. 선지식 도반 찾아서 네. 운수행각길에 이제 며칠 남아 많이 기다려집니다, 해제가. 네. 네. 스님께서 지금 좀 전에 1981년에 네. 정진하셨다고 하셨는데 1년 뒤에 그럼 종단에서 특별 수도원으로 지정했죠. 지정을 해서 일반인은 출입을 제한하되 1년에 한 번. 네, 초파일만 네. 개방하는데 그리고 1983년도에 네. 명진 스님, 수경 스님, 네. 야성 스님, 보선 스님 이런 중진들이 그 당시에 산문을 폐쇄해가지고 네. 저도 그 일익을 좀 담당했습니다. 신문을 좀 했습니다. 네. 산문 폐쇄하는 데는 그 당시 네. 전두환 대통령 씨 어려운 시절인데 그래도 스님들이 일심단결해가지고 산문을 폐쇄하고 또 문경 가은 네. 주변에 그 불자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백두대간 희양산 네. 자락에 자리 잡은 이 문경 봉암사 이 도량 주변에 그러니까 큰절 주변의 암자에도 스님들께서 오랫동안 수행 그렇죠. 거기는 계시죠? 거기는 그 제일 위에가 희양산 바로 밑에 백운암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백년암이 있고 한적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용추토굴이 있고 네. 월봉토굴이 있습니다. 특히 백년암 그 토굴에 계시는 법년 스님께서는 50년 넘게 봉암사의 보살행으로 살고 봉암사의 산증인입니다. 봉암사는 50년, 40년, 상현 스님 같은 분도 40년이 넘었고 네. 20, 30년 사는 스님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원로 스님들이. 이 법연 스님하고도 인연이 있으시죠? 아, 그러면요. 제가 네. 81년도 100일 용맹경인 할 때 법연 스님께서 도감. 도감을 한 30년 했어요. 네. 정말로 그 승납도 많고 연세도 있으면서도 항상 행자처럼 살고 봉암사에 정말로 산 증인이고 보살의 하신이죠. 법연 스님은.
아주 보감사의 노선 같은 그런 아름다운 스님입니다. 신심이 납니다. 가끔 저도 통화도 하고 그 대중공연 가면은 법연스님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옵니다. 아, 네. 이 봉암사는 사실 그 신라 구산 선문의 하나이기도 하고 예. 우리 현대불교사에서도 대단한 가치를 지닌 곳이에요, 스님. 아, 그러면요. 한국불교의 네. 족적을 남겼지요. 네. 예, 1947년도 성철 스님, 네. 향곡 스님, 예, 청담 스님, 그리고 뭐 해암 스님, 법전 스님, 부처님 법대로 살자. 법대로 네. 살자 해가지고 아마도 지금의 가사다든가 바루다든가 그다음에 선방에 그 안거 이런 것들이 거의 그 당시에 성철 스님이나 향곡 스님이라든가 청담 스님 원력으로 아마도 네. 한국 선언의 기반 네. 기초가 거기서 봉암사 결사에서 만들어지고 6.25가 터져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결사 용맹경진을 하다가 흩어졌죠. 그때 모인 대중이 종종도 많이 나왔고 해암 스님, 법전 스님, 성철 스님, 청담 스님 뭐 대단한 스님들이 네. 그 자원 봉암사 자원 스님, 네. 봉암사 결사에 동참 네. 성수 스님.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네. 봉암사 결사가 1947년에 네. 우리 한국 불교의 판도를 바꾼 바꾸지. 예, 역사의 현장. 부처님 법대로 살자. 부처님 네. 법대로 살자. 네. 예, 위색 불교를 네. 다 지우고. 야, 지금도 네. 그 부처님 법대로 살자. 봉암사 네. 결사를 그 기본으로 기초로 선방에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 우리 지범 스님께서는 봉암사에 11차례 안거를 11차례 안거를 했죠. 예. 예. 저는 100일 용맹령인 그다음에 네. 49일 용맹령인 그다음에 뭐 여러 차례 거기서 났죠. 네. 그러니까 본철은 한 8차례고 산철이 한 3차례에서 11차례죠. 네. 저희 중노릇에 뭐 굉장히 근간을 이뤘고 네. 또 봉암사의 어떤 정기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봉암사하면 지금도 날아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어떤 선지의 본원이나 다름없다. 한국불교의 성지고, 선불교의 네. 메카고. 메카고. 네, 예. 그렇죠. 스님께서 정진하셨을 당시하고 요즘은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에는 예. 불사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네. 81년도 제가 처음 살 때는 봉암사가 산문이 폐쇄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27분 정도 이렇게 살고 네. 서암 조실 스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조실로 계셨고 네. 서암 스님도 조실을 하면서도 큰 방에 들어오셨고 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자 고우 스님 그 전에 고우 스님 그다음에 원행 스님 원타 스님 함현 스님 석곡 스님 그 봉암사 특이한 게 뭐냐면 주지를 대중이 추천하지 않아요. 조실도 대중이 모십니다. 사실 지금 저 봉암사의 수자로 계신 정명 스님도 기계함이 예. 계실 때 네. 대중이 모셔 조실로 모셔왔는데 본인이 고사하고 지금 수자로 있습니다. 네. 본인이. 네. 네. 봉암사의 역사를 쓰신 스님들이 아주 많이 계실 네. 것 같은데요.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선에 비해서 스님들께서 수행 정진하시는 시간들이 좀 길다. 봉암사에서는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죠. 봉암사는 그렇지만은 선적당 같은 데는 용맹정이 가행정이를 하지만은 남은누라고 봉암사는 고향주다든가 네. 후원의 그 일들을 스님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누는 소임을 보면서도 8시간 정진하고 서당은 다른 절처럼 10시간을 하고 남은 그 선적당은 가행 용맹경지라고 그 아주 대단한 스님들이 살죠. 그 해제 결제 없이 언제나 보험사 가면 주인 노릇을 쓰십니다. 네. 문중의 관계 없이 네. 이렇게 한국불교가 문중의 관계 없이 돈의 관계 없이 네. 이렇게 한국불교가 돌아가야 한다. 봉암사처럼. 스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봉암사 도량의 그 전각이며 그 부처님 도량의 분위기를 막 상상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범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봉암사만의 특별함, 특별히 또 용맹정진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또 한국선원 역사의 산실로 불리게 된 뭐 특별함, 어떤. 특별한 것일까요? 거는 거기는 자 지금도 대중 공양에 부담이 없습니다. 네. 예, 모든 공양이 들어와도 그것을 사중에서 관리하고 지금도 해제비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네. 적당히 그냥 다 사중 소임으로 쓰고 스님들한테는 아주 적게 해제비에 관계없이 정진할 사람들은 언제든지 문중에 관계없이 방부가 찼어도 그것에 관계없이 들어가면 주일행사라는 데라.
네. 지금도 사암 스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정명 스님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챙기면서 다 주인 노릇 하고 있습니다. 봉암사가 배출한 혹은 봉암사가 자랑하는 수자 스님들을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봉암사가 배출한 수자는 요 시대는 정말 명진 스님 같은 분은 21철 살았다고 그래요. 네. 21철. 예, 명진 스님 같은 분 21철. 정말 봉암사를 거쳐가지 않은 우리 백담사 영진 스님, 네. 현묵 스님 다 한국 불교의 지금 어른 선원의 어른 스님들 쳐놓고 봉암사 가서 용맹결진 가행경계 그게 무조건 선원에 간다 하면은 아직도 봉암사 가야 해요. 봉암사. 네, 네. 가면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근기 따라 자기가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은 용맹경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후원해서 고향 주소 남은 데 있고 그렇게 주인이 항상 주인 역할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봉암사 도량이라. 특히 명진 스님 같은 경우는 봉암사 역할을 엄청 했습니다. 보통 스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 스님 새벽에 보통 새벽에는 네. 이제 봉암사 같은 데는 봉암사 같은 데는 용맹경인 도량에서는 네. 새벽 1시에 일어나고 아까 가늠전이나 선적당에서는 그러나 보통은 3시에 예불 하고 네. 그다음에 5시까지 정진하고 6시에 이제 공양하고 그러고 아침 오후 정진하고 네. 그리고 9시 방선하고 그렇지만은 네. 선적당 용맹제는 하는 데는 11시에 이렇게 자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봉암사는 그 정진을 이끄는 스님들이 있어요. 네. 지금 원중심이라고 지금 이런 스님들 그 용맹경인 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이분들이 봉암사 용맹경인 이끌고 또 그 정명 스님이 수자 스님이 네.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용맹경인 하고 또 원로 스님들은 원로 스님 근기에 맞게 하고 네. 아주 수행자들의 극락이죠 정말 네. 선사들의 극락이다 할 수 있다 봉암사. 문득 방부를 들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스님. 않아요. 봉암사는 방부가 네. 찼어도 가만 받아줘요. 정명 스님 같은 그 수자 스님 같은 분은 네. 인원에 관계없이 봉암사 나 가서 고향 주겠다 채공하겠다 가서 허드는 일을 했다면 네. 가만 주인으로 할 수 있는 데라. 네. 그런 데가 유일하게 봉암사라. 네. 해제비는 얼마 안 줍니다. 적습니다. 네. 어떤 자리에서든 네. 그 스스로의 소임을 찾아서 네. 수행 정진을 할 수 네. 있는 도량. 그 열나날 가도 받아줍니다. 네. 어떤 그 제한을 두지 않는 네, 굉장히 열린 수행 도량. 열린 수행도량.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일반인들이 1년에 한 번 원을 내서 마음을 내서 이제 도량에 참배를 가서 다행히 이제 대웅전은 당연히 이제 참배를 해야 되고 혹시 산내 암자 중에 꼭 가서 참배를 좀 했으면 하는 곳이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봉암사의 산증인 50년 넘게 그 도감스님 오랫동안 계시던 백년암의 법연스님. 네. 가면은 보기만 해도 신심이 나고 보살이라는 걸 느끼고 많은 가르침을 무언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백년암의 법연스님. 그다음에 저기 영간스님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원로 백운대 아까 말씀하셨던 백운대 백운암. 백운암. 네. 백운암은 거기는 이제 주지가 암주가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네. 백년암의 법연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기 그 원로선원에 가면은 기라선 같은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진어 스님도 있고 네. 태응 스님도 계시고 뭐 영간 스님도 계시고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암사는 방문 암자나 스님들을 방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 네. 객실에서 이렇게 만나지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사흘 초판이다나 네. 대중 공연을 갔을 때 네. 객실에서 잠깐 뵐 수 있지 네. 늘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그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하면서 부드러운 데가 봉암사입니다. 공부하는 하면은 아주 그 살만한 곳입니다. 공부가 신심만 있으면. 네. 흥미로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한 지범 스님의 지대방 산책.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